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됐다. 이런 이런 절 이겨버리시다니. 하지만 영리한 뭐 임평화 박사의 도움 덕분이었겠죠. 아, 임평화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써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그럼 이만. 아 맞다, 그 대체 음식 말인데 전에 요리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이미 아까 케이크는 다 만들어뒀답니다. 그러니 잊어버려요. 미첸, 왜 왔어? 와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잘한 거야. 우린 팀이야. 어쨌든 계속 앞으로 가자. 이제 그 더듬는 사람 옆에서 맨날 생활하다 보면 저도 더듬게 되는 게 사실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 닮아가니까 사람. 우리를 강조하네. 뭐 멀리 저 건물이 보여? 저게 바로 코어야. 모든 지하의 동력원이지. 치열 에너지를 마법의 전기로 바꿔주는데. 어쨌건 가야 할 곳이잖아. 코어엔 아스고어의 성으로 가는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거기로 간다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저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겠구만. 코어? 응. 자, 어디죠? 여기 아닐까요? 예, 그렇겠죠. 어허. 데데데데데. 이봐 친구, 잘 지내? 핫도그 하나 살래? 30골드밖에 안 해. 어떻게 할까요? 아, 우선 풀피 채워주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삽시다. 삽시다. 고마워 친구, 여기 도그야. 그래, 도그, 어포스트로피 도그. 핫도그를 줄여 부른 거야. 사실입니까? 저거 또 이스터에그인데 저거를 8개 이상 사면은 내가 머리 위에 얹어줘요. 계속. 아 그래? 예. 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가다가 다 떨어뜨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쩌는 사진 올리는 거야? 나랑 내 쩌는 친구라고. 거울 앞에서는 몸 자랑하는 파피루스의 사진이다. 선글라스 쓰고 있다. 커다란 이두박근이 팔에 붙어있다. 이두박근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해골이 이두박근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크크크. 장난이지. 그렇지. 자기 여자친구랑 사진 올렸대. 네, 근육의 가인함은 장난이 아니라고. 이거 파피루스. 아 그래요? 풀 스켈레톤 95. 아 저게 아이디가 딱 그거구나. 저 밑에. 아 밑에게요? 이런 젠장. 아 예. 아 도망 못 치나? 도망 한번 가보고 안 되면. 오케이. 아, 됐다. 오케이, 네. 밑에. 빠르게 도망 갑시다. 어차피 뭐 네. 돈만 많으면. 네. 넵스타블룩님이 친구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죠? 넵스타블룩. 요청을 받아드립니까? 오케이. 은닥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쥐선 것 같다. 누구냐? 넵스타블룩. 누구냐고? 블루키. 아 블루키. 네. 그렇게 말하면 모르지 나는. 넵스타블룩이 원래 이름이고 블루키가 별명이에요. 됐고요. 아이템을 받고 싶다. 그럽시다. 싸용. 이제 정원에 그건 버렸네. 낡은 발레복은 버린 건 아니고 아직 챔창에 가지고 있죠.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야야. 아 안녕 아이피스 박사야. 이 퍼즐은 글쎄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거네. 저 스위치들이 보여? 저 세 개를 3초 안에 다 눌러야 해. 박자를 잘 맞추도록 도와줄게. 삑. 이거 훗 미친. 아 좋아. 이제 세 번째를 눌러. 허라. 이제 보니 그 중에 두 개만 누르면 됐었나봐. 멍청한 놈. 와우. 퍼즐 도와주는 건 그게 마지막이야. 이봐. 화장실에 좀 가야겠어. 잠깐 잠수 상태로 있을 거야. 분명 네 스스로 이 퍼즐을 풀 수 있을 거야. 아니 마모님 스스로는 아니고 내가 도움을 줄 거니까. 자 화살표 가고. 아니 다시 돌아가요. 여기 아닙니까? 응. 그 점 다시 눌러요. 점. 아하. 그리고 가요. 오케이. 네 밑으로. 야야. 밑으로. 왼쪽. 위. 아래. 위.
위 왼쪽 오케이! 닌텐도 위 여야! 우에 일본어는 우에죠? 요즘 일본어 배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다들 양양2가 양양1보다 낫다고 봐? 크크크크 당연 농담이겠지. 좋았어. 누가 위는 소화기관이래. 내가 볼 땐 당하지 싹 다 그냥 한강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어. 에휴, 저희 샌즈랑 가서 친구 먹으세요. 님도요. 저 좀 왜? 세상에 다들 그 편 캐붕 쩐다는 거 모르는 거야. 나의 냥냥2의 리뷰. 냥냥고양이 소녀2는 고양이도 소녀도 아니야. 쓰레기야. 편 0개. 어이! 거기! 정지! 아 얘네들이구나. 우린 누군가가 보낸 줄무늬 셔츠를 입은 인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지금 한랜드를 떠돌아다니고 있다더군. 알아. 참 무섭지? 응. 자,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게. 알겠어? 무슨 일이야, 친구? 아, 입고 있던 셔츠? 정말 그게 뭐? 디디디. 친구,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지? 이런, 이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채팅창에 스포일러. 우리 야야. 뭐, 널 죽여야 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였잖아. 하, 저 엄청난 말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보내. 자, 저 위로 좀 올리고 자자자자자자. 행동. IG1, IG2네. 갑옷 닦아줄까요? 네. 아 잠깐만. 아닌가요? 눌렀는데. 한 번 더 버티죠 뭐. 아실 거. 오케이. 오케이, RG02한테 가서 네 02 02, 02에 네 그리고 이제 0점 사격 조준을 맞춰요. 뭘 어떻게 살펴보기요? 갑옷 닦기 좀 쉽게 말합시다. 예. 오케이. 저 못 계속 건드려. 아, 오케이. 또 뭐 또 소리 났습니까? 안 났어요. 또 RG 갑옷 닦기 해보세요. 네. 점점 더워진대. 계속 더 더워질 때까지. 아 이게 지금 더위를 주는 거구나. 더든 못 참아. 갑옷 너무 더워. 벗어버리나 봐. 어우 좋았어. 섹시. 훨씬 낫군. 설마 이걸 계속 벗게 된다는 얘기야? RG01한테 가서 갑옷 01 이제 01이요? 네 그리고 속삭여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나 당연히 이건 줄 알았다. 아이고. 좋았어. 나 속삭이기? 속삭이기. 나는 왕시근이 변 공일에게 자신의 감정이 솔직해지라고 말했다. 넌! 어우, 야 이거 뭔 조합이야 이거. 친구! 넌!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 그러니까 네가 좋아! 서로 좋다는 거요? 네가 싸우는 방식! 너의 말! 너랑 같이 합동 공격을 할 때가 좋아! 너랑 나란히 서서 동시에 무기를 휘두를 때가 좋아! 이건 너무 병맛이다. 고기, 난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있고 싶어! 안 받아주네. 그러니까 놀랬지? 낚였구나 임마. 약간 그거 나 카톡으로 좋아하는 네. 여자의 반애한테 고백했는데 그쵸. 점점점점 오니까 뒤에 좀 이제 장난이야 막 이런 느낌. 01 친구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 먹으러 갈까?
당연하지 자식. 공일과 공일은 서로를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다. 안다. 축하드립니다. 살려줘. 갔다 가죠. 여기서 죽이면 인간 쓰레기인데, 그렇지? 예. 100골드를 얻었다. 좋았어. 갑자기 세상에 잠깐만, 인간은 어떻지? 왜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서 저기 단체 카톡방에서 고백하는 거. 아우 진짜 끔찍하다. 누가 그래 그건. 어우 야 술 마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아마 실제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이쯤에서 좋아 돌아왔어. 또 어두운 방이란 말이야? 걱정 마. 내 해킹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아 미친. 설마? 그래요. 멋진 저녁입니다, 신상인 여러분. MTT 뉴스에서 생중계 중인 마대동입니다. 아 헷갈려. 한내든 동 쪽에서 뭔가 흥미로운 사태가 벌어졌군요. 다행히도 저희 특파원이 나가서 생중계 중이랍니다. 용감한 특파원, 뭔가 보도할 만한 뉴스거리를 찾아와요. 우리 멋진 10명의 시청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허허허. 농구공은 정말 멋지죠? 그치 달링? 갖고 놀지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만, MTT 패션 농구공입니다. 놀이가 아니라 입는 용도죠. 장식품으로 꾸며야 이 몸처럼 부유하고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보고한다. 주목 시청자분들, 저희 특파원이 농구공을 찾았습니다. 아 농구공이라. 흥미의 공, 즐거움의 구슬, 기쁨의 구체. 하지만 갖고 놀아선 안됩니다. MTT 브랜드의 패션용 공이라고요. 보기 좋게 두려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간 체열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페인트가 녹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농구공이 아니군요. 농구공이 아니야? 폭탄입니다! 야 이런 e스포츠 리뷰가 단말말 리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끝날 겁니다. 일단 당신이 터지면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방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폭탄인가 보네요. 저 개도 폭탄이에요. 아잇! 미치. 저 선물도 폭탄이에요. 파일이야 파일이. 저의 이 말들도 폭탄이에요. 지렸네요. 용감한 특파원씨, 당신이 저 모든 폭탄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2분대로 커다란 폭탄이 당신을 산산조각 내어버릴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생생한 보도는 못하게 될 거예요. 끔찍해라, 충격적이군요. 우리 9명의 시청자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달링. 갑시다. 걱정 마. 너 천하에 폭탄 해체 프로그램을 깔아뒀어. 폭탄이 해체 지점에 들어오면 해체를 사용해. 자 이제 가서 해체하자고. 자 위에 바로 보이네요. 바로 갑시다. 갑시다. 댕댕이는 왜 해체 안 해야 돼? 댕댕이. 어? 일단 여기 위부터 가는 거지 뭐. 이거 공격하는 거 맞아요? 행동을 하세요. 행동이 더 빨라. 아 그래요? 폭탄 해체. 네. 그 타이밍 맞춰서. 아 오케이. 큰일 났는데 이거. 야씨 됐어. 큰일 났다. 잘했어. 계속 방을 핑 돌아. 왼쪽 아래로 가도록 해. 큰일 났다. 예, 댕댕이. 아이고. 하! 됐어! 이게 아니야? 큰일 났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대박인데 이거. 1회차에서는 또 다 깼었는데 또. 그러게 말이야. 됐어! 진짜 폭탄 해제했구만. 안돼! 아, 차가워서 움직여야 돼. 야! 됐어!
행동! 대본! 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미치! 아이고! 아 그걸 낚이나요? 아, 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두 개 남았어. 아이고 씨! 아이고 망했어요. 아... 하! 됐어! 야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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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됐다! 잘했어! 카운데로 가! 내가 EM필드로 거기 물 한 잔을 붙잡아뒀어! 거의 프로토스 수준 아니면 저기 훈련이. 아니 저게 밑인데 같은 중간은. 야! 야! 1초 남겨두고! 헤드샷! 잘했어요 달링! 폭탄을 모두 해체했어요! 모두 해체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폭탄이 2분 내로 폭발했을 거예요! 지렸다. 이젠 2분 내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2초 내로 폭발합니다! 어차피 1초 남았었는데? 잘가요 달링! 어 더 이득 됐다. 어 1초 늘었네. 아 폭탄이 안 터졌나 보군요. 왜? 왜냐하면 너가 혼잣말을 하는 도중에 내가 고쳤어. 바꿨어. 아 이런 그 해킹 기술로 폭탄을 해체한 것이로군요. 그래 바로 내가 그랬어. 젠장 또 이런 망쳐버렸군요. 저주입니다 인간 저주예요 임평화 박사. 그렇게나 도와주다니. 하지만 계속 봐주신 8명의 몇진 시청자분들은 저주하지 않아요. 다음에 봐요 달링. BJ 정신 충만하네. 와 와우 한방 먹였어. 그렇지? 저 척이 처음엔 나도 좀 어색했었지만 내 생각엔 이젠 점점 더 널 이끄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멍청한 로봇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진짜 큰일이 벌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따 봐. 갑시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야야.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바라바밤밤밤 바라바밤밤 바라. 바라바라바라 바라 방종바라. 너 아까부터 되게 조용한 것 같네. 하수고를 만나는 게 걱정돼. 걱정하지 마. 알았지? 폐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셔. 그분과는 분명 많이 통할 거야. 그리고 넌 인간의 영혼이 있으니까 결계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마. 그냥 잊어버리고 웃어. 전에 만났을 땐 죽창으로 개 찌르려고 하던데. 야야. 아 마모님이 아직 한국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왼쪽 3층. 왼쪽 3층. 약간 좀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도 봐도 야스 알 수 있게끔. 여기 사지 말라 그랬지? 어차피 못 사요. 우리 이 사연이 정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1회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녕 하이피스야. 이 방에는 이 방은 전에 우리가 봤던 방과 비슷해.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퍼즐이 있고 두 개를 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또 말하고픈 게 있어. 퍼즐의 답을 커져주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알겠지? 그래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언더네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문자만 하면 돼. 잠깐 우리 이미 친구잖아. 그렇지? 내가 가입시켜줬지. 응? 너 쭉 내 포스팅을 읽고 있었잖아. 아무튼 너가 나의 냥냥2에 대한 의견에 동의해주리라 믿어. 삑. 이래서 덕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생각난건데 아무님 파피루스가 한국 이름 있다면 뭘일 것 같아요? 스파게티. 박필수입니다. 박필수. 박필수? 예. 아
아, 또 자, 마음껏 움직이시다. 아,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네. 아, 아니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어떻게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아, 갑이다. 그니까 예전에 생각 갖고 했거든. 네. 좀 생각 갖고 하는 게 귀찮아. 맞아, 이거 진짜 생각 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거는 퍼즐 자체가. 진짜 생각 갖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됐다. 오케이, 됐어. 디디디디디디. 알피스 목소리 웃기죠? 완전 똑같을 겁니다. 잠깐만, 일로 하면 안 되겠네. 왼쪽으로 계속. 왼쪽. 어허. 오케이, 오른쪽. 아, 길이 있구나. 네, 알피스 여자 맞습니다. 알피스 여자야? 아, 예, 여자 맞아요. 아이, 미친. 아, 뭐야, 근데 안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그 안 움직이는 게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 안 걸리는 방법이 있죠.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 에너지 애매하면은 아이템 하나 드세요. 싸구려. 하나 먹어야겠다. 언다인도 여자고 알피스도 여자고. 눈사람 뭐 먹을까? 크랩애플 먹죠. 오케이. 제일 싼 거로 먹죠. 저기 이거는 기란대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저기 같이 인간이 만든 TV 프로그램 볼래? 나중에 그건 그러니까 냥냥 고양이 소녀라는 건데 싫어. 그럼 좋아. 그냥 물어봤어. 하지만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일단 한번 본다면. 이게 알피스가 여자라는 게 스포일러가 아닌 게 이게 사실 영어로 영어판으로 하면은 계속 여자라고 나와요. 한국어로는 이제 그냥 알피스라고 부르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아하.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게 진짜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저도 할 때마다 기억 안 납니다. 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 됐다. 아, 오케이. 샷. 샷. 드드드드드. 약간 어렸을 때 했던 그 무슨 탱크 도트 게임 알아요, 혹시? 어렸을 아, 때. 뭔지 알아. 약간 알아. 그거 생각나네. 아, 그거 진짜 되게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뭔가. 진짜 많이 했지. 하다 보면 막 엄청 막 약간 디펜 같은 그런 게임이었잖아. 뭔가 타격감이 좋았던 것 같아. 아,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길이 여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그리고 왼쪽.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왼쪽. 그러니까 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예. 오케이. 열려라 참깨. 두두두두두두두. 예전에 람보 게임 하면 나오는 소리 같다, 여기. 괜히 먹었다, 체력. 그러게. 그래도 죽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래. 잠깐만, 여기 좀 지금 아이템이 뭐 있었지? 그 눈사람 조각하고 핫도그 하나 있었죠? 여기구나. 여기 진짜 어려웠었는데. 믿습니다. 잘할 거라고. 누구 대사지? 걔 머펫. 젊은 옷을 입은 인간이 여길 지나간대. 녀석은 거미를 싫어한대. 녀석은 거미를 밟아버리는 걸 좋아한대. 녀석은 거미 다리를 뜯어버리는 걸 좋아한대. 내가 들었는데. 조졌다. 엄청 구두세고 들었어. 아후후후후. 우리 과자를 먹긴 네 맛이 너무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아후후후. 아쉽지만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에 자기는. 내가 볼 때 뱅치님. 예. 뱅치님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여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시작한 거. 고모들의 입맛에 딱 맞는 재료인 것 같아.